아니 남 얘기는 척 하면서 본인이 더 먹어. 아유, 한번 먹어. 한번 보자. 이게 왔다다 진짜. 이거 최고다 이거. 아랑서가 아랑서 할 말은 아니지만 왔다다 왔다 진짜. 와. 나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좀 더 좋으면 안 돼? 의심만 안 해. 자, 벚꽃 연예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일 끓이는 음식이 뭡니까? 혼자 살다 보니 생선을 먹은 적이 진짜 오래됐어요. 생선. 아, 우리 금방 먹었는데. 우리 정말 진짜 맛있는 거 먹었어. 정말 어머니가 해주셨던 것 중에 고등어 찜인데 우거지 넣고. 고등어 찜? 아, 묵은지, 묵은지 들어가야 돼? 묵은지 들어가면 좋죠. 묵은지. 아, 묵은지 들어가면 좋아요. 그리고 어머니 옛날에 그 어릴 때 저 백미를 안 먹이셨어요. 건강에 좋으라고. 김밥을. 꽁보리밥을. 보리만? 보리만 들어간 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거 된장찌개를 이제 끓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고등어 쪽으로 그 비린내 안 나게 하는 게 그 통통이라 넣어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면 전화통화만 해서 냄새 잡는 법만 알려주면 되잖아.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레시피를. 보리밥에다가 된장찌개에다가 그러니까. 어? 고등어찜 이래가. 어 맛있어. 나 너무 먹고 싶어. 왜요? 엄마. 왜? 어, 그 저기 고등어찜 어떻게 해? 고등어찜? 응, 그거 좀 해먹으려고. 어, 아유, 네가 고등어찜을 어떻게 해? 그냥 구워 먹지 그래. 왜? 그거 후라이팬 있잖아. 그냥 오랜만에 엄마 옛날에 해주던 매운 고등어찜 있잖아. 그거 좀 먹어보려고. 무 넣고. 무. 무를 살짝 익혀. 무를 살짝 익혀. 넣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고등어 썰어서 씻어서 넣고. 파마늘도 없고 그 고등어찜 안 돼. 그거 먹어. 파마늘? 응, 파마늘 없잖아. 파마늘 있어. 어디 있어 거기 아무것도. 아니, 갑자기 살림이 많아졌어. 파마늘 어? 있고 어. 재료가 다 있으니까 그 어. 조리법만 좀 알려줘봐. 내가 좀 해먹게 지금. 파마늘 넣고 그럼 지져봐. 근데 맛없을 텐데 그렇게 해갖고 내가 해줘. 되게 맛없어 보인다. 아 이거 얼마를 넣는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그럼 무 좀 넣고 어. 어 그리고 파마늘 넣고 저기 돌림노래도 아니고 파마늘 넣고를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저기 고등어찜 어떻게 해? 파마늘도 넣고 파마늘 넣고 어, 그리고 파마늘 넣고 파마늘? 어, 아니 유이가 지금 나 저 혼자 산다고 밥 해주려고 왔어 오늘. 양념이 그 재료가 없어서 어떻게 파마늘 있다니까. 파마늘이 있어. 파마늘 있다고 파마늘이. 파마늘이 다른 거 없잖아. 아니 그 시골 된장이 있으니까 그 저기 유이한테 된장찌개를 하는 법을 좀 알려줘. 네 어머니. 양념 파마늘이 어머니 양파랑 좋아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엄마 이따 전화할게. 아, 이제 식사를 할 친구를 좀 불러주세요. 아 여기요? 혼자 사는. 어, 저 하나로 충분하잖아요. 심혁 씨. 키스 씬 찍으신 분. 맞아 맞아. 예. 보셨잖아요. 네, 심혁 씨. 제 입술을 앗아갔었죠. 여보. 어디야? 저잘 먹고 싶습니다. 야 저기. 맛있는 거 있어,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뭐? 여기 고등어찜. 고등어찜? 고등어찜하고 순태젓갈하고 청알젓이 있어. 그리고 시골 된장찌개. 어머, 갑자기 왜 한식이 이렇게 짜라락, 한식이 이렇게 짜라락, 한식이 짜라락. 술 먹었니? 말도 안 나와. 뭔 소리? 아, 여기 우리 저기 맨발의 친구들, 식구들이 와가지고. 어, 여기 같이 있는데. 김영 씨, 윤종신이에요. 예, 오랜만이에요. 아니, 네? 집에 와본 적 있으세요? 아, 없어요, 없어요. 오빠네 집이요? 네, 네. 이걸 처음 뭐라고 얘기를 했나 난감하네. 어? 아니, 전현무 씨는 와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심영 씨는 어떻게 얘기했나. 야. 오빠가 그랬어요? 예. 네. 그러면 없는 거죠. 아! 왜 초등감이 없으세요? 어머님이 심영 언니 나한테 그랬나? 유이를 이어나. 아, 형씨! 유이. 와서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현무 씨 얘기도 해주시고. 야, 올 수 있으면 와. 네, 집 오실래요? 네, 알겠어요.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다. 화끈하시다.